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스윙 연습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골프 클럽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써야 됩니까? 스틸 샤프트를 써야 됩니까? 그래도 명색이 남자인데 스틸 S는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자인데 아니면 나는 시니어인데 그라파이트를 써야 된다는 그런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클럽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라파이트 레귤러 또는 SR 정도의 샤프트에 아이언을 쓰고 있습니다. 이 들고 있는 클럽은요, 온오프 그 단조 아이언인데요. 요 신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골드 투어 이슈 S200 샤프트를 제가 지금 쓰고 있고요. 8번 아이언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하려고 들었는데, 그냥 평소에 제가 하는 스윙보다 좀 부드럽게 비교를 해야 하니까. 쳐볼게요. 그래서 치면 제가 보통 한 150야드에서 160야드 정도 보는데 지금 한 136m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쳤어요. 그리고 그 그라파이트 똑같이, 이것도 이제 온오프 클럽인데요. 그라파이트입니다. 이건 겁나죠? 막 날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레슨할 때 많이 사용을 해서 약간 스크래치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우측으로 밀어치는 형태의 샷을 해볼게요. 똑같은 형태의 샷을 했는데 이 스윙은 한 155m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같은 8번 아이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그 차이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참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제가 우리 프로들하고 넷이서 이제 종종 뭐 2주에 한 번씩은 동반 라운드 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라운드를 했는데, 정서빈 프로, 지승은 프로, 또 저희 프로 한 명이 더 있는데 이렇게 4명의 프로가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정말 한 홀에서 한 160m가 남아가지고 잘 쳤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클럽을 좀 길게 잡겠다고 생각해가지고 6번 아이언 잡고 딱 쳤어요. 그래서 잘 맞았어요. 그래서 딱 갔더니 날아가는 걸 보고 딱 보니까 조금 짧았어요. 프린지 앞에. 그래서 딱 걸어가서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니까 정소빈 프로가 막 걸어와요. 그러더니 잠깐만요. 프로님 그거 제 공이에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내 공이야 하고 딱 쳐다봤는데 정소빈 프로 공이에요. 그래서 제 걸 찾아봤더니 홀에 들어간 날에 계속 봤더니 없어요. 뒤에 왔더니 한 15m 정도가 짧은 거예요. 러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제가 생각을 한 게,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편견을 깨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더라. 근데 그 편견을 어떻게 깼냐면, 저는 레슨을 할 때 다양한 클럽을 써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온오프 클럽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그라파이트 클럽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라파이트는 막 제가 세게 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게 좌우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자 클럽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 레이디 샤프트예요. 토크도 막 55나 해가지고 뒤틀림도 엄청 세죠. 그래서 이 채를 치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치기에는 쓰레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고 그냥 에랑 오래 타면 쳐보자, 오른쪽으로 세게. 그랬더니 오, 이거 웬볼? 7번 아이인데요, 지금 170m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탄도도 꽤 높았어요. 이게 뭐지? 170? 7번 아이언이? 그런데 그라파이트를 신기해서 다 갔다가 막 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보통 요즘은 이제 5번 아이언부터 나오는 게 추세잖아요. 이제 뭐 일본 클럽들은. 그런데 5번 아이언으로 제가 그 190야드 정도, 한 175m 정도 치면서 갔었는데 그것도 버거웠었죠. 근데 갑자기 5번 아이언이 210에서 220야드까지 커버하는, 200m까지 날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편견을 완전히 깼습니다. 그라파이트는 그린에 떨어지면 다 튀어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었어요. 왜? 들쭉날쭉할 거니까. 천만에. 요즘 기술이요, 진짜 무섭게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그 영상을 찍는 이유의 핵심, 가장 핵심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골프를 정말 쉽게 치고 싶다면, 그리고 특히나 저는 후반만 가면 무너져요. 후반 가면은 클럽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체력 저하에 따른 이 무게감, 그러면서 스윙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는 분, 또 클럽에 대해서 묻는 분에게는, 그 우리가 피팅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건 여자건 존심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서 그냥 세게 때려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평소에 휘두르는 것보다 이제 더 스피드가 높게 나오죠.
그러면 그 측정된 대로 피터들은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좀 약간 응용을 하는 피팅을 하시는 피터는 좀 낮게도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맞춰주거든요. 그래야 또 피팅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피팅 헤드 스피드의 기준, 스윙 스피드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실제 스윙하는 스피드와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클럽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세 단계는 밑에 정도 클럽을 썼을 때 정말 편하게 골프를 칠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S200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이나믹 골드 S200이라면 S100 그다음에 R400, R300, R400에서 R300의 스틸 샤프트 아니면 그 가벼운 평소에 뭐 쓰는 그 클럽보다도 가볍게 레귤러나 SR 정도로 썼을 때 충분히 편하게 골프를 칠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7번 아이언이에요. 여자 클럽이에요. 정말 레이디 클럽인데요. 여성 모델인데 그냥 똑같이 제가 한번 우측으로 굉장히 밀어 때려 볼게요. 있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우측으로 밀어서 굉장히 높게 때렸어요. 그런데 공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다 잡아줘요. 그리고 170m 정도를 굉장히 높게 비행을 하면서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면 170m면 야드로 따지면 185야드. 그러면 6번부터는 이 그래파이트는 15m씩 늘거든요. 그럼 185. 그러니까 5번이 200m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골프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리고 절대 스윙 아시죠? 그냥 처음에 감는 연습만 이렇게 해놓고 내가 잘 감게 되면 그래파이트로 치니까 감기는 것도 너무 잘 감기죠. 그리고 자, 지금 잘 감은 힘을 가지고 낮은 스윙 한번 낮은 탄도를 만들겠다고 해서 우측으로 밀어 때렸더니 쭉 올라가서 비교적 낮지만 툭 떨어지는 심지어 많이 구르지도 않습니다. 저 공이 그래파이트로 쳤으니까 나는 많이 굴러야 돼.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파이트를 쳤는데 멀리 튀어나가는 거는 탄도가 낮아서 그래요. 치든 타법을 잘 익히지 못해서 그렇죠. 낮으면 다 튀어나가요. 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저는 일단 결론은 그래파이트도 다 바꾸세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자존심이 있다 그러면 지금 쓰는 클럽보다 한두 단계 밑에 정도, 키 크게는 세 단계 정도 밑에로 쓰시면 여러분들 골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벤져스가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가 얘예요. 캡틴 아메리카. 제가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저는 어벤져스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골프에 있어서의 정말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클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하게,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무시무시하게 발전했습니다. 저 믿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여자 클럽 가지고도 제 거리를 다 내면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카본 시대가 아니라 그래파이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쳐본 클럽은 그래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스윙 스킬을 익혔다면 그때는 클럽을 조정을 해서 뭐 클럽 바꿀 때 됐으면 과감히 그래파이트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그냥 툭툭 때려도 사실 여자 클럽이 어떻게 제 헤드 스피드를 받아줘요? 다 거리, 방향.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드라이버를 제가 보통 쓰는 전에 그 스틸 샤프트 피팅 받았을 때 단단했던 그, 샤프트와 여성 클럽을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클럽을 샤프트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 그 점까지도 설명드리는 드라이버 비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기에게 맞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이 아이언. 샤프트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제가 권유하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 절대 굳지